한번 더. 오! 오! 뭐야! 이거 레전드가 이런 걸 처음 보는데? 와! 베이스 마스터네! 오라쥬! 아, 이거는 조금 무서웠나? 붙었을 때 그냥 버텨내고 가져오는 게 약간 아이콘인데. 슈팅은 막 겁나 센지는 모르겠다. 더 때려볼게. 우와, 야, 뭐야, 패스! 우와! 우와! 패스 뭐냐? 대박 패스다! 우와, 패스 뭐야? 와, 패스 장난 아닌데? 보자고. 아니, 이게 빠른 체감은 아닌데? 체감은 빠른 체감은 아니야. 와, 이 패스 미쳤다. 패스가 그냥 너무나 받았을 때 일단 터치가 되게 좋아요. 제 베론의 패스를 받았을 때 약간 근데 빠른 체감은 아니네요. 이게 달리기는 빠른 편인데 그 동작 자체가 빠른 체감은 아니야. 달리기는 빠른 것 같은데, 달리기는 빨라요. 근데 이게 약간 부드럽고 빠른 체감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괜찮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약간 둔한 느낌이 있네요. 예, 약간 둔한 느낌이 있어. 빠릿한 체감은 아니야. 그 아이콘의 그 약간 빠릿한 있잖아, 그런 체감은 아니고. 슈팅도 그 개 사기적인 슈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패스가 미쳤는데. 제트디. 오, 제트디. 제트디네. 베로는 제트디네. 약간 느리면서, 약간 슈팅은 느려요. 보세요. 슈팅은 좀 느린데, 정확하네. 구속으로. 근데 빨라요. 달리기 역시 빠릅니다. 묵직해. 묵직하다는 말이 맞겠다. 빨라. 빠르고 묵직해. 뭐 보시죠. 빠르죠. 슈팅도 엄청 센 슈팅은 아니야. 아이콘의 엄청 센 그 슈팅은 아닌데. 와, 이 패스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패스. 패스가 너무 좋아. 아니, 이 패스가, 이거 패스 미쳤는데? 패스가 진짜 딱, 정확, 그,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좋은 위치로 패스 해주지 않아? 좋은 위치로. 제트리 좋았는데? 뭐지? 제트리 분명 좋았는데? 베론의 패스 미스는 거의 없거든? 슈팅 아쉬운데? 뭐지 방금 제트리는? 한 번 더. 오! 오! 왔다. 오! 티셔츠 잘 들어가네. 아, 티셔츠. 내가 방향을 조금 이상해서 그랬지. 이게 딱 그 저런 슈팅 들어가네. 그래. 약간, 근데 좀 진짜 확실히 느리다. 슈팅이 조금 느린 편인데, 그치? 이 정도 좀 느린 편 아니야. 막 다른 막 제라드나 요런 시즌카보다도 조금 느린 편이지, 그치? 네드베드. 조금 느린 편 아닌가? 내 기분 탓인가? 느린 편 아닌가? 여러분들? 그치? 좀 붕 뜨는 느낌 맞지? 붕 뜨는 느낌인데 들어가긴 하네요.
페이스가 진짜 딱 받기 좋겠죠. 딱 그 말은 봐봐. 딱 공에 발에 붙지. 발에 붙는다니까. 다음 동작을 하기 편하게 주는 게 패스 수치가 높으면 여러분들 볼 컨트롤 막 우리가 할 때 막 튀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주는 사람의 패스가 안 좋으면 패스 수치가 낮으면 받는 사람이 볼이 튀어. 볼이 튀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패스 수치를 많이 봐야 돼. 패스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패스 안 좋은 선수 막 센터백 이런 거 있지. 이런 애들 패스해 보면 내 볼 컨트롤이 높은데 그러니까 볼 컨트롤하고 주는 패스를 주는 사람의 수치가 합이 맞아야 볼 컨트롤이 좋은 거거든. 받을 때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어차피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 축구가 아니야. 상대방이 똑같이 줘도 내가 볼 컨트롤이 좋으면 잘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합이 맞아야 돼. 주는 사람의 패스 수치와 받는 사람의 볼 컨트롤 이게 딱 합이 맞아야 이게 다음 동작이 쉬워지거든. 어차피 게임 와 봐봐 봐봐 딱 앞에 딱 하잖아. 딱 받기 좋게끔 바로 슈팅하고 드리블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앞에다가 패스를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금 크리스퍼한테 줄 때도 패스 수치가 안 좋은 애들은 저것도 패스가 약간 발에 바로 붙게 주거나 아니면 멀리 줘. 멀리 준다고. 55점은 설마 할 것 같은데 진짜로. 80억은 좀 센 것 같고. 아 근데 급여가 너무 좋지 않냐? 급여가 너무 좋아서 한 5, 60억까지도 할 것 같은데. 급여가 너무 좋아. 급여가.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딱 받기 좋게 주지 진짜. 봤어 여러분들 방금? 패스를 딱 받기 좋게 줘. 이야 이거 뭐야. 배로성님 칭찬해요. 우와 봐, 공이 붕 뜨는데 들어가긴 다 들어가네. 와 진짜 바로 다음 동작 하기 편하게 준다. 아, 잘 잘랐어. 얘는 수미였어야 좋을 것 같아, 수미에. 후방에서 플레이가 더 좋은 것 같아. 패스 배급하고 후방에서 플레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카구나, 이카를 달리기가 이 정도 나오고, 첼시. 골을 좀 아쉽네. 패스도 뭔가 짧은 패스도 있지. 패스도 있지. 여기에서는 패스 마스터가 있고 주발 5사대 주발 선수가 있네. 17승 골 컨트롤 120. 이게 케미 받으면 120 넘는 거 아니야. 프리킥도 120 넘을 거고 밸런스 좋아질 거고. 수비 스탯이 좋네요. 예, 수비 스탯이 좋았구나. 점프 좀 아쉽네. 근데 슈팅이 왜 이렇게 붕 뜨지? 아이콘 램파드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난 아이콘 램파드 써봤잖아. 아이콘 램파드보다는 가벼운 느낌이야. 공리에는,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공리에는 램파드가 더 나은 것 같고, 뒤에 후방에서는 램파드보다 베론이 더 나은 것 같아. 후방에서, 후방에서. 아니 진짜 좋다니까. 정말 내가 지금 써보고 내가 느낀 게 좋아. 근데 느리 가지고 확실히 묵직함이야 이거. 이거 절대 전방에서 쓰기엔 힘든 체감이야. 전방에서 쓰기에는 힘든 체감이고. 그럼 어딨노? 어이씨 데이비스 니가 왜 봤냐. 민첩 낮은 게 많이 티나요. 많이 티나.
이 레이카르트보다 체감이 좀 레이카르트보다도 체감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슈팅도 평범. 아이콘으로 치면 하타. 이거 봐봐. 슈팅 겁나 느려. 방금 봤죠, 여러분들? 슈팅이 느려, 이상해. 이상하게 느려. 110의 슈팅이 아닌 것 같아. 이번엔 슈팅 좀 많이 봐봐요. Nope. 이거 봐봐. 슈팅 겁나 느리지? 엄청 느려. 왜 이러지? 110이 아닌 것 같아. 잠깐 보류 할게 깜짝 놀랐네 방금 깜짝 놀랐어요. 예. 아 방금 깜짝 놀래버렸네요. 잠깐 보류. 저 역시 사람 더 써봐야 돼. 사람 더 써봐야 돼. 깜짝 놀래버렸네 방금. 봐봐 이런 패스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베로는 저런 미스가 없다. Z스루를 줄 때랑 스루 패스 줄 때 S패스 A패스 너무나 정확하게 받기 편하게 줘 진짜로. 와 근데 피를로는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이야 드는 생각인데 피를로 얼마나 받기. 봐봐 공 딱 붙어. 공 딱 붙어. 패스 좋은 애들은. 야 이거 베로 장난 아니다. 패스 피를로는 얼마나 좋을까. 아이콘 베론 이거. 아 슈팅은 슈팅이라면 여타 시딩카 그 시딩카 LH 또 램파 LH 핫 LH 핫 정도 램파드 대가리보단 안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넣어줄 거는 또 넣어줄 거. 근데 급여랑 클로캠 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모르겠네. 맨몰 풀리면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배논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저랑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랑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신 분들은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써보신 분들, 뭐 그거 남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써보신 분들 댓글도 보시고, 아니면 궁금한 점들, 내가 안 써봤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